그첫 만남이 어려운 친구 누구예요? 지금 제 피드에 계속 떠가지고 보고 있는데, 어우.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빨래와 집 청소를 하는 날이에요. 제 눈에 안 보이는 먼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먼지들은 조금 짜증이 납니다. 운동도 좀할 거고요. 둘, 하나. 빨래도 한 번에 할 때. 오늘 해가 나네요, 그래도. 커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 열어요. 여기 앞에가 상대방 집이 다 보이는 구조거든요. 그래가지고 운동할 때저 이거 뭐지? 스포츠 브라랑 레깅스만 입고 보통 하는데 밖에 사람이랑 눈 마주치면 좀 귀시기 하지 않나요? 우선 주말 루틴은 집에 전화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전화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거의 1시간 가까이 했어요. 그 사이에 친구한테도 전화 왔더라고요. 그냥 제가 못 받았어요. 가족이랑 전화하느라. 필라테스 1시간 하고 그러면 제 생각에 빨래가 다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럼 빨래를 세탁방에. 나 그냥 자연 건조해야겠다. 해가 많이 나니까 자연 건조를 시키고 뛰러 갔다 와서 날씨가 약간씩 따뜻해지고 있어서 이제 스무디 다시 갈아 마실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케일도 좀 사야 되고. 세탁기가 좀 이상해가지고 아직 뛰러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냥 빨래를 널고 뛰어 가고 싶은데 베개 시트를 깔아가지고 아니 베개 커버를 깔아가지고 오늘 나가기 전에 말려놓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시트 에왜 이렇게 시트라 그러나. 창문을 이제 열고. 와, 날씨 진짜 좋네. 그리고 오늘 청소하면서 이 박스 만들었다요. 나갈 때 여기서 그냥 다 챙겨서 나가면 되게. 맨날 들고 다니는 가방을 막 이것저것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 가방에는 막 반창고가 있고 저 가방에는 없고 난리여가지고 그냥 저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가끔씩 지갑을 까먹고 나갈 때도 있어가지고. 아, 얼마 전에 아침에 회사를 걸어서 가고 돌아올 때도 걸어서 가는데 근데 가방을 다 뒤져보니까 교통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어디 갔지 생각을 하다가 회사 책상에 종이가 많은 게딱 기억나면서 종이 밑에 있겠구나. 근데 그때가 밤한 8시 반쯤이었어요. 찾아보니까 회사가 문을 9시에 닫는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타면 한 30분이긴 한데 교통카드 없이 대중교통 타기가 싫은 거예요. 뛰어가자. 집에서부터 회사까지. 나이키 러닝에 딱 틀고 뛰어서 얼마 만에 갔지? 20분? 25분? 정확히 말하면 23분이었던 것 같아요. 딱 도착을 했는데 문을 이제 그 셔터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옆에 입구로 가라 해서 들어가서 카드를 진짜 딱 들고 나왔죠. 너무 행복했어요. 많이 마시면 뛸때 힘들 것 같아서. 왜안 맞단 말이지? 아닌가? 세탁기에서 빨래를 이렇게 꺼냈는데 제 신용카드랑 교통카드가 두수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탁기를 돌린 줄 알았어요, 카드를.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 주머니에서 빠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카드나 이런 걸 재발급 받으려면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저번에 교통카드 한번 잃어버렸거든요. 그때는 이제 진짜 잃어버려가지고 재발급을 받으려 했는데 얼마 걸렸지?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2주 만에 도착했나? 아, 세탁기가 너무 짜증나게 탈수 기능이 지금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손으로 다 짰어요. 제가 인간 탈수기죠, 뭐. 3시 반 약속인데 지금 1시거든요. 빨리 가서 뛰고. 근데 20분이 안 바뀌는 거? 갑자기 화장하다 뭔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딱 20살로 돌아가서 처음에 화장을 배운다고 배운 것도 아니죠. 사실 하다 보면 그냥 좀 익숙해지는 그때 내가 뭘 알았으면 좋았을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더 낫나? 조명이? 너무 어둡나? 아뜨거. 컵이 좀 더러운 건 이해해주세요. 아침부터 막 마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난리가 나가지고 뭘
알았으면 내 인생에 좀더 도움이 되었을까, 그렇게 많은 화장품을 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선 저한테 뭐 어울리는 색, 이건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뭐 퍼스널 컬러 그것도 좀 막 하잖아요. 뭐 좀 약간 지름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약간 퍼스널 컬러를 100% 신뢰, 맹신 이런 건 아니거든요. 화장할 때 그래도 뭐랄까 좀 재밌고 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나는 이런 것도 어울리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뿌듯함? 근데 퍼스널 컬러 하면 그거를 하고 나면 제가 어떤 톤인지를 알고 나면 거기에 어울리는 화장품만 계속 살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약간 삶의 모토가 재미없으면 안 된다거든요. 약간 간지, 재미, 그냥 이게 제 삶의 모토예요. 그래서 약간 답이 정해져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퍼스널 컬러 테스트하고 나면 정해진 것만 계속 손에 집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뭐 사실 쿨톤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쿨톤이라고 진단을 진짜 받잖아요? 그럼 평생 오렌지색 안 쓸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어울리는 게 있는 건 맞는 건데 저는 막 그렇게 막 틀에 갇혀가지고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아직 퍼스널 컬러 진단을 안 받았고 지금까지는 사실 크게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초반에 했을 때 제일 후회되는 건 화장품을 뭔가 그 단계가 있잖아요. 파운데이션을 하고 컨실러를 하고 안에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모공 막는 거 뭐라 하죠? 그 아무튼 그런 거를 다 샀던 거? 만약에 지금 돌아간다면 저는 그냥 좋은 화장품, 색조 화장품 마음에 드는 것들, 그 다음에 컨실러 좋은 거 사고, 뭔가 풀 메이크업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메이크업 하나하나 해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초반에 제가 딱 20살로 돌아간다? 그러면 저는 약간 립 메이크업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이 메이크업 해보고 그 다음 피부 메이크업 해보고 뭔가 한꺼번에 많은 거를 얼굴에 딱 언질을 하면 부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그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나이대 통계를 봤거든요. 근데 거의 다 제 나이대시더라고요. 이런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와, 오늘 해 장난 아니다. 그래서 자켓 안 입고 사실 밥을 아직 안 먹어가지고 밥 먹고 입술 바르려고. 그리고 눈썹도 사실 눈썹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아, 날씨 너무 좋아. 미쳤나봐 진짜. 사실 밥 안 먹고 그냥 요리만 해놓고 나갈 것 같기도 하고 배는 고프거든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먹은 게 왜 카메라가 안 서냐. 커피 두 잔? 그리고 마차라떼. 저 이제 요즘 일주일 동안 먹을 음식들을 주말에 요리를 해놓고 있거든요. 저번 주에 닭갈비 소스를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 난 이걸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집에 있던 닭가슴살 1kg를 그 소스에 다 절였어요. 닭갈비만 10인분 가까이 나온 거죠? 10끼를 먹으려 하니까 지금 솔직히 질려가지고 닭갈비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요. 이번 주는 그래도 라구 소스 만들어서 파스타 싸다닐라고 회사에. Everything in moderation. 그게 진리라니까요. 그 다음에 적 양배추도 삶아놨거든요. 다 먹어야 돼서. 양배추는 정말 살 때는 건강하게 먹을 거야 하고 다 사는데 먹을 때마다 진짜 내가 이걸 왜 샀을까. 어머. 저 최근에 산 거 자랑 좀 해도 돼요? 그 여기 미국 식료품점이 있는데 갔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시나몬 토스트 크런치? 근데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 시리얼이거든요. 여기서도 파는데 하나에 한 박스에 막 12유로 이래요. 그래서 자주 못 먹는데 이게 3.9유로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있으면 굳이 시리얼에 돈을 쓸 필요가 없겠다 해서 샀거든요.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포장지도 너무 예뻐서 그냥 뜯지 말고 이렇게 보관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써보긴 해야지 해서 뜯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너무 실망스러워서 다시 넣어놨어요. 그리고 전시. 오늘 봄 날씨니까 봄 향수 같은 걸 뿌리고. 이거? 저는 약간 향수에 샤워하는 타입인데 얘는 그래도 돼요. 향이 거의 오래 안 가거든요. 정신없죠. 이게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요. 막 우산도 들어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방인데 이 태그가 너무 꼬질꼬질해가지고 이거를 자르고 요거를 붙일 거예요. 제가 여름에 이탈리아 갈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이거를 자르고 새 거를 바꿀까 말까?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머! 샐러리 떨어졌어, 바다. 샐러리. 오늘 이 가방 들고 가려고. 방향이.
까먹었는데? 선글라스.